오늘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법연수원이 있습니다. 네. 이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대표자회의가 지금 이 시간 아마 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국 법관대표자회의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공식 단체로 지정이 됐어요. 김명수 때. 사실 여기가 이제 그동안 보면 법관대표자회의에 뭐 대표했던 누굽니까? 이제 저 민주당의 최모식이 의원 있잖아요. 바로 이제 넘어왔고 네. 이게 이제 국제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그 핵심 멤버들이 주축이 돼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이평판 사람들이 모여서 주요 정책들을 갖다가 뭐 결정하면 대법원장이 그걸 반영하고 하는 게 결국 김명수가 들어오면서 결국 이그저 법원 내에 있는 이 진보파들의 어떤 의견을 그걸 이제 확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전국에 판사가 한 3천 명 됩니다. 그중에서 이 공식 드러난 이 국제법 연구의 우리법 연구 좌파가 한 400명 정도 돼요. 400명,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집결체가 법관 대표자회의인데, 대표자회의. 여기 예. 그러니까 저기예요. 친 김명수죠, 그렇죠. 원래는. 근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김명수가 자기 재임 중에 가장 자랑할 만한 업적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저,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이게 뭐냐면요. 법원장들을 그, 저기, 이 판사들이 저 투표를 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배수에서 네 배수를 뽑아요. 그걸 이제 대법원장에 올리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한 명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다친 김명숙의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법연구의 출신들이 됐어요. 법원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갖다가 저 영장 전담 판사 시킬까? 누구를 민사 시킬까? 이런 거 결정하는 게 법원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집단 반발이 났습니다. 그거를요, 현장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법원장 추천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 법조 경력이 일단 22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바깥에서 15년 하고 법관 10년 하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속된 그 지방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법관 3인의 추천을 받은, 그러니까 부장판사만 추천받을 수 있어요. 부장판사만. 평판사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이다. 그럼 판사가 수백 명 있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부장판사면서 앞에 법조 경력 이렇게 충족되면은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은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 추천. 그래갖고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보면요. 3명이 추천받아 있습니다. 3명이 추천받아 있는데, 여기 볼게요. 송경근 민사 1수석부장. 그 다음에 김정중 민사 2수석부장. 반정우 부장판사. 3명이 이 추천을 받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3명을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면 거의 1, 2, 3위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1, 2, 3위가 되면 그거를 김명수한테 올립니다. 대법원장이 올리면은 김명수가 그 중에 한 명을 낙점을 합니다. 요런 시스템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판사는요, 고독한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검사하고 판사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요, 검사들은 회식 때도 혼자 가서 혼술하고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몰려다니잖아요. 한 수사팀이니까 서로 이게 분업이 잘 사람이죠. 돼야 되고, 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되니까 항상 때로 몰려다닙니다. 검사 팀으로. 근데 판사는 고독한 거예요. 늘 혼자 이 자료 보고, 그 다음에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판사 중에는요, 혼밥 혼술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판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어울리면 안 된다. 왜? 자기 판결에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의 윤리는 고독한 삶을 살라라는 게 판사의 윤리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이게 3명 추천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이 자들이 다 예, 김명숙이에요. 송경근 이자는요, 국제인권법 출신 그거고요. 김정중도 이 김명수가 수석부장 만들어준 사람이고요. 반정우란 자는 김명수의 비서실장 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이 막히네. 법원 내에서 우리법이나 국제인권법 이자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집단들이에요. 때로 으쌰으쌰 하면서. 보통 그게 삼각편대라고 그럽니다. 예, 때로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이 고독한 판사가 아니라 때로 몰려다니는 이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받기도 쉽죠. 그래갖고 추천되는 사람들이 대개 그쪽 사람들이 많이 돼요. 그리고 수석 부장판사를 또 김명수가 직접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장판사 내에서도 아예 그냥 앞에 수석 부장판사가 좀더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1, 2, 3등 정해지면 1등을 무조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김명수가 딱 찍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1등이 딱 왔는데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럼 3등도 갖다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네. 김명수가 하여튼 다 하도록 막 자기가 참 최대 업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포퓰리즘이 돼갖고요. 그렇죠. 판사들한테 워라벨 이제 하게 시키니까 네. 재판 이게 평균 날짜 수가 엄청나게 더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봅니다. 재판이 너무 길어지니까. 왜냐 판사들이 이제 더 이상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네. 딱 6시 되면 전부 다 칼퇴입니다. 칼퇴.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해봤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돼봤자 법원장 못 되니까. 그렇죠. 저거 이제 저 후배들한테 그냥 밥이나 사고 이런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일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결과 들어오냐? 그대로 재판 지연이나 이제 요즘요 법원 가면 예전보다 한 1.5배 정도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재판 날짜가. 근데 이걸 김명수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 더군다나 이번에 한 송경근 이 후보 이 양반은 말이요. 자기가 저 전에 있었던 제천 법원장을 또 두 군데를 동시에 신청했어요. 야. 예? 네? 이거 뭐 선거꾼이에요, 뭐 이잖아. 아니 네? 그러니까 한쪽 안 되면 한쪽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 중앙 지법원장 네? 후보로도 올라오고 청주 법원장 후보로도 네. 올라갔다면서요. 이게 이제 겹치기 출연이에요, 뭐예요? 이 양반이 제천에 근무했었거든요. 제천에 아. 그러니까 거기에 법원장을 또 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야, 이제 이러니까 판사들이, 야,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냐. 야, 이거 국회의원도, 예? 국회의원도 예를 들어서 서울 종래 출마하고 또 저 충북에 출마하고 그러나요? 그래서 아. 오늘요, 이 법관 대표자에서 뭘 결의하냐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차기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을 넘겨라. 아. 이 요구를 한답니다. 차기 대법원장. 예. 아, 내년 9월이 이제 김명수 임기 끝났는데죠. 네, 그렇죠. 네. 차기 대법원장한테 인사권을 넘겨라. 아니면 네가 왜냐면 김명수는 저 빨리 저 수사해서 저 쫓아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그거 안 받아줬잖아요. 네. 사표 안 받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공금으로 말이죠. 그 저 공간을 갖다가 천연대에 쓰고 처바르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자기 손자 저 뭐야 놀이터 맹글어주고. 자기 또 저 로펌에 근무하는 며느리 갖다가 집에 들어갔고. 그 땅콩 회한 네? 그 한진 변호사들. 그 한진 변호사들 밥 사주고. 네. 아들 저 아파트 저 이 추첨에 당첨된 거 그 등하기까지 관사해서 같이 지내게 하고 재테크 해주고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네.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로 그래도 존경받는 자 대법원장이라는 작자가 거의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거 이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원을 못 믿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시라도 사실 끌어내려야 되는데 네. 네? 이거는 빨리 검찰에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 뭐 합니까? 지금 저 김명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불거진 지가 언제예요? 1년도 넘었어요. 네. 1년도 넘었는데, 아니, 문재인 정권 때는 그랬다고 칩시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왜 김명수? 그건요, 정말이죠.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냈어요. 네. 자기는 임성근 부장판사에서 그렇게 한 적 없다고 네. 허위 답변서를 딱 내니까 그때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때 녹음해놓은 거 딱 까니까 완전히 거짓말쟁이는 게 탈로가 난 거 아닙니까? 녹음 안 깠으면 어떻게 아니 하십니까? 대법원장이 우리나라가 네. 입법 저 행정사법 사법부의 수장인 이 사람이 국회에 공식 문서를 보내는데 거짓으로 보낸 거야. 그게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네. 이 나라 꼴이 뭡니까? 왜 그걸 검찰은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관들 또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야 김명수 당신 저 인사권 놔둬 그냥 다음 대법원장한테 하시게 놔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세상에 서울중앙지법원장 되겠다는 사람이 저 청주지법원장까지 되겠다고 이중으로 지금 원서를 내놨고 말이죠. 진짜. 이게 뭐 꽁 아니면 뭐 계란에도 먹어야 되겠다 뭐 이겁니까? 그냥 개걸스러워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야 나 모양새 빠진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래도 명색 내 판을 한다 그렇게 모양새 빠지게 놀 수 있냐. 이러고 그냥 그 고사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송경근 인원 봤더니요. 이렇게 청주에 내려가 판사 임기를 마무리할 생각에 천거에 동의했는데 이후 중앙지법에서도 천거가 들어왔고 천거인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동의한 거다. 야 천거인이 몇 명이냐? 니들 패거리 들 세 명 갖고 맞자 짜고 치는 고스톱 친 거 아니냐? 뭐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걔들이 어? 뭐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현정이 이것도 뭐. 몇십 명이면 몰래 딱 꼴랑 세 명. 참
야. 지 또마다, 야, 그 어? 빨리 추천해라. 해놔놓고 뭐 하니까, 아예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어. 애들이 하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수없이 두 군데나 내갖고. 어? 야, 이런. 그런 놈들은 진짜 귓방망이 한 대 날리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이고. 법원이 이렇게 정말 이런 제도 때문에 포퓰리즘화 돼서 이제 그러니까 판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판사들은요, 예전에 되면 진짜 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벙커 판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요일 날 위에 부장 판사가 아, 김 부장 오늘 저 집에 가서 이거 내일까지 저 월요일까지 좀 써와. 그럼 주말 내내 그거 그렇죠. 이게 봐야 돼. 왜냐면 볼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니까 재판이 부실해지고 그다음에 재판이 너무너무 끌어버리는 현상이 드러나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를 김명수가 해놓고 잘했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딱 이제 이 법관들이 이제는 우리도 못 찾겠다. 너 나가 빨리 나가고 너 나가는데 인사권 더 이상 행사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제 법관들이 들고 나온 겁니다. 이 김명수가 뿌려놓은 이 사법의 정치와 이 사법의 질저하 이건 나중에 정말 저희들이 끝까지 한번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저희도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황민키님, 그리고 그래도 연하게님, 또 김선희님, 체리님, 김은주님, 이보미님, 발렌타인 31일산님, 백조님, 지민바라기님, 박영호님, 또 김로미님, 지금까지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첫 번째 토크쇼. 네. 아직 저희들이 성공을 시켜야 되고, 네. 또 여러분들 성원을 힘입어서, 저희들 또 이제 지방에도 한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이 유튜브만 보고, 뭐 나의 어떤 이것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걸 하는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다. 네.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직접 현장에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네. 나하고 뜻이 똑같은 분들하고 손이라도 한번 붙잡고 눈빛도 교환하고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에 사진도 한번 찍고 자, 그다음에 또 이거를 어떤 에너지를 삼아서 네.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벤져스의 단합대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연말 네. 막년에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저희들이 좀 그 성황리에 잘 끝나면 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내년 새해가 되면은 아마 이제 저희들이 전국 순회 네. 일정을 해서 여러분들 뭐 대구, 부산, 뭐 대전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